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도라지입니다. 산으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요즘에 핫한 능이버섯 정찰 산행 왔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능이 많이들 하시죠. 근데 아직 조금 이르긴 해요. 다음 주나 돼야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 목도라지도 능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왔어요. 오늘 또 볼 수가 있을지 작은 거라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능이 정찰 산행을 한번 떠나 볼게요. 오늘도 목도라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지금 한참 올라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흰털 깔때기 버섯이죠? 여기 이렇게요. 땅 느타리 버섯. 자,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향이 너무나도 맛있는 그런 땅 느타리. 옛날에는 이거를 먹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다 식용을 합니다. 자, 흰털 깔때기 버섯 땅 느타리, 이것은 그냥 두고 갈게요. 자, 여기 독사를 한 마리 봤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좀 있으려나요? 자, 불독사라 그러죠. 불독사, 새살모사. 요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불독사, 새살모사. 아이고, 오늘 능이를 보여줄래나요? 어우, 우와. 제가 밑에 있어서 위험해요. 저기 날라오면 그대로 물리겠죠? 아, 조그만 놈이 아주 독합니다. 독해. 머리를 바짝바짝 세우고 있어요. 자, 요거는 또 오늘 행운의 뱀이니까 잘 또 이렇게 영상에만 담고 갈게요. 어우, 꼬리 치는 거 보시죠. 자, 불독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는 버섯을 봤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가지 색깔이 나죠? 가지버섯입니다. 가지버섯. 아이고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예쁘죠? 아주 이거 색깔이 예쁜 거, 진한 것은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 요 식감도 좋고 아주 좋아요. 된장찌개 넣고 딱 끓이면 정말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고추장찌개를 끓여도 맛있고요. 굉장히 맛있는 가지버섯 오늘 두 번째로 봤어요. 티끌모아 태산, 요거는 가져갈게요. 기왕에 제가 이렇게 지금 채취를 했으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부서지지 않게요. 가지버섯입니다. 자, 이곳에는 능선 쪽인데 이렇게 예쁜 버섯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본 연지 그물버섯입니다. 아주 굉장히 예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뻐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만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먹음직스럽게. 밑에 관공도 아주 조밀조밀, 오밀조밀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예쁘게. 근데 이것이 여기에 세 개가 짜자작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요. 너무나도 예쁘죠? 아, 요거는 먹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뭐 현재까지는 뭐 식독불명입니다. 근데 드시는 분도 있대요.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 모르는 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큰 거. 아, 너무나 좋아요. 아주 실하고. 지금 능이 정찰 산행 왔다가 안 보이고, 능이는 안 보이고, 요 일본 연지 그물버섯만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예쁘죠? 자, 능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예쁜 그물버섯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 일본 연지 그물버섯이요. 너무나 예쁩니다. 한참 만에 또 여기에 맛있는 외대버섯,
외대 덧버섯이죠. 외대 덧버섯. 밀버섯이라기도 하고요. 외대 덧버섯입니다. 볼까요? 여기 위에 물결 모양이 있어요. 물방울 모양. 요거는 잘 지금 안 보이는데 외대 덧버섯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아주 굉장히 맛있는 그런 버섯이에요. 식감도 아삭아삭합니다. 요것도 고추장찌개 끓여 먹으면 최고죠. 요거 밀버섯. 저희는 어렸을 때 밀버섯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 외대 덧버섯은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도 오늘 맛있는 버섯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밀버섯이요. 외대 덧버섯입니다. 정명은요. 아, 정말 버섯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여기는 쌀이가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쌀이, 붉은 쌀이. 여기도 하나. 요렇게요. 여기는 상했죠, 벌써. 이거 보십시오. 상했습니다. 제가 요거랑 저거 두 개만 제가 가져갈게요. 요거 울궜다가 제가 좀 볶아서 먹을 겁니다. 이거 쌀이. 그리고 이거 쌀이는 너무나 잘 부서져요. 그래서 호일을 제가 갖고 왔어요. 호일을. 여기다 찢어서 여기다 싸면은 부서지지 않아요. 부서져도 다 이 안에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좀 가져가겠습니다. 쌀이 버섯이요.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다듬어서 호일에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서져도 요 안에 있겠죠? 자, 이렇게 싸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쌀이 버섯입니다. 이게 쌀이. 좋은 생각이죠? 자, 저기 뽕나무 버섯인가요? 뽕나무 버섯 부치인가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어우, 좋죠?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 요거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알뜰하게 따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골짜기로 내려왔어요. 앞만 눈을 씻고 봐도 아직 버섯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른 곳을 이동해서 다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다래.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 오미자. 야, 미자씨. 미자씨가 있어요. 미자씨. 이거 오미자. 이게 굉장히 맛 좋은 거예요. 여기 덜어 좀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 요것만 제가 좀 채취를 해서 요것도 소주를 싹 갈아 먹겠습니다. 굉장히 청량감이 좋아요. 자연산 오미자. 와, 이거 대박인데.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차. 오, 좋아. 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채취해서 또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연산 오미자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오미자, 자연산 오미자를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이 정도면 많이 채취한 거예요. 이거 효소를 살짝 내려가지고 소주에 넣고 또 먹으면은 굉장히 새콤 달콤하고 정말 맛이 좋습니다. 자연산 오미자예요. 잘 익었죠? 하나 더 먹어볼까요, 또? 요거? 새콤. 아, 정말 새콤합니다. 정말 새콤해요. 자, 자연산 오미자입니다. 다래라도 좀 딸까 싶어서 옮겨왔습니다. 역시 이런 너덜지대를
걸어야 좀 빡세게 땀이 납니다. 자, 여기 다리에 보십시오. 찾았어. 이렇게 너덜지대에 다리가 많아요. 아이고야. 자, 보십시오. 아, 여긴 좀 다리가 근데 적은데요? 저 위에는 큽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보시죠. 와, 엄청 크죠? 이거를 저, 오, 익었어요. 오, 이거 보시죠. 오, 물이 찍찍 나와요. 야, 한번 먹어볼까요? 와, 정말 달다. 정말 달아요. 죽인다, 죽여. 끝내주게 답니다. 이렇게. 오, 이것도 익었다. 오, 육즙이 찍찍. 와. 맛있어. 끝내준다. 여기, 지금 다리를 굵은 게 많으니까, 많은 거를 한번,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다리.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다리가 이렇게 커요. 이야,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큰 다리를 보셨나요, 혹시? 예? 어, 요것도 익었어요. 익었습니다, 요거. 자, 보세요. 어우! 자, 이렇게. 어우. 뭐 이렇게 커? 이거 보십시오. 와, 이것도 익었어. 익었어요, 익었어. 어우, 다로. 자, 이렇게. 어우. 와. 자, 여기도 굉장히 많죠? 다 따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다 크니까 쫙 훑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우, 아우, 다 익었네, 이거. 다 터지네, 이거. 맛있는 거. 다 터지네. 다리 터지네. 터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와, 많다, 많어. 많습니다, 아주. 자, 이거 제가 카메라를 두고 찰 수가 없어요. 일단 카메라를 끄고 양손으로 바짝 좀 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쏟아서 요것만 해서 오늘 집으로 갈게요. 어, 다래가 굉장히 굵어요. 엄청 굵습니다. 이거면은 또 시컷 먹을 거예요. 요것도 다 갖다 놓고 그냥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익는 대로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 먼저도 그랬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는 그때보다 훨씬 굵고 더 달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거 또 익었네, 이거. 먹어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국물 나오는 거. 밑으로 나오네. 자, 이거 보세요. 와. 옛날에 드시던 기억 나시죠, 이거? 다래. 오우, 육즙이 쭉쭉. 끝내준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도라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잡버섯 조금 보고, 능이는 개코나 못 봤어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다래를 이렇게 또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자, 목도라지 오늘 끝!